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가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요즘 또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것과 그것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열심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제품은요, 바로 택티컬 체어 라즈입니다. 네, 제가 지난번에 택티컬 체어를 리뷰를 했는데요, 오늘 또 거기에 라즈가 붙었습니다.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. 택티컬 체어 L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여기 써 있고, 아래에 몰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, 양 옆에 걸 수 있는 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무게는 1200g이고요 최대 내하중은 아시죠? 145kg입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 택티컬 체어 라즈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? 자, 해보겠습니다. 쫙 내용물을 꺼내보겠습니다.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스킨과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스킨과 프레임이 나오고요. 프레임 아시죠? 방패를 돌려주십니다. 최초! 오! 여러분! 다 됐어요. 이건 처음이야.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. 케이스를 프레임에 체결을 해보겠습니다. 중요한 물건 같은 거 넣으실 때 되게 용이합니다. 매번 말씀드리죠. 뒤에 회색 부분이 위쪽이에요. 위에부터 꽂고 아래에 꽂고 맨 마지막은 항상 말씀드리죠. 이 손바닥으로 누르시고 넣어주시면 끝! 그냥 딱 보기에도 지난번 택티컬 체어보다 사이즈가 커졌습니다. 일단 앉아볼게요. 이 라즈들은 또 라즈들만의 그 착자감이 딱 있어요. 뭔가 싹 감싸주고 안아주는 느낌. 제 팔이 끝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저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. 그리고 확실히 포지션이, 제가 약간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돼요. 체어 원 사이즈는 이런 포지션을 앉게 되는 게 좀 편하거든요. 근데 라지 사이즈부터는 이렇게 힙을 좀 앞쪽으로 빼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지 사이즈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뒤쪽을 보실게요. 네,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포켓이 양쪽으로 있어요.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어서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고요. 뒤쪽에도 네임 패치 달 수 있는, 네, 벨크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다가 자기만의 시그니처 네임 팩을 붙이시면은 좀 더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한, 네, 의자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케이스를 이용하시면 필요한 물품들이나 중요한 것들, 잊어먹기 쉬운 것들, 그리고 뭐 겨울에는 경량 뭐 패딩이나 뭐 바람막이 등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.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 체어 하나만 있어도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체어 원 라지와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체어 원 라지 슉! 오!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. 일단 외관 사이즈는 그냥 육안으로 보아도 똑같습니다.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올 폴리로 되어 있고요, 여기는 폴리에 메쉬 원단하고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, 로고도 얘는 없어요. 근데 여기는 로고도 들어가 있고, 뒷면에 벨크로가 있고, 또 이쪽은 벨크로 대신에 로고가 붙어져 있습니다. 네, 이런 점이 다른 점이고요. 앉았을 때 착자감은 확실히 택티컬이 단단하고 짱짱하게 저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.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좀 소프트하게 저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이점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컬러도요, 폴리디 그린, 멀티캠, 코요테 탄, 그리고 블랙까지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과 스타일 맞춰갖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주 말씀드리지만 설치의 역순입니다. 아래부터 빼주시고요, 위에를 빼주신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고 반, 반 해서 웃고 있는 부엉이의 얼굴을 만들어 주신 뒤 케이스를
빼서 지퍼를 열어두시면 이제 넣을 때 편하시겠죠? 그리고 잡고 프레임을 접겠습니다. 치킨과 프레임을 해서 김밥을 말아주겠습니다. 케이스에 넣어주시고 지퍼를 닫아주시면 끝!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택티컬 체어 라지를 만나보셨는데요. 네, 확실히 사이즈가 크고 넉넉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껏 컬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택티컬 체어의 리뷰를 마쳐볼 테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저희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입구가 아직